안녕하세요. 회이파파가 아니고 와이프입니다. 오늘의 뉴페이스는 크리스탈 새우 친구들이에요. 헤이파파가 새우 어항 세팅은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모쪼록 예쁘게 봐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게요. 이모님이 친절하게 또 나와 계시네요. 네, 이곳이 바로 네. 삼성 그린 수족관 파충류 네, 청계천에 있는 곳입니다. 와, 이 물고기. 물고기 정말 많다, 지원아. 이거를 끓이면은 빼죠. 그럼 물로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 갖고 한 3개나 4개 정도 찢어서 앞에다 절대 하면 안 돼. 뒤에 대야 돼. 얘는 끝까지 자라 갖고 누워. 아. 시간이 지나면 이뻐지거든. 예. 그렇게 갖고 해. 그리고 앞에다 놓으면 이모, 어? 이거 다 해놨어 지금. 예? 이 어항을? 통째로 갖고 가. 나중에 이제 통화를 다 얘기하고. 아, 이게 또 새우 어항을 또 하라고요? 한번 해봐봐. 아, 일거리 늘었네 또. 야, 이게 새우야? 어떤 거 구해볼까? 새우도 되죠? 새우 진짜 아주 먹방 잘해. 얘네 너무 다 잘 먹어. 파리가 이렇게 많아. 좀 따뜻하니까. 다른데 여기가 제일 따뜻하고 여기가 이제 똥 싸우니까 얘네가 좋은 거지, 파리가. 오, 새우 봐! 응. 하나 그려볼까? 어떤 사람이야? 높이가 높을수록 킹스네이크. 밴디드 킹스네이크. 밴디드 킹스네이크. 지혁이 리아가 손 딱 타봐. 손 봐봐. 알았어. 무서워. 무서워. 여기 큰 도마뱀도 있는데? 사바나 모니터. 여기 있네. 어, 걔네요. 맨네. 응. 이모 줄 거 그랬다, 걔 그냥. 에이, 뭘 줘. 이거 뭐 얼마 안 하지. 얘, 걔다, 걔 플라워 홈? 어쩌도? 물고기. 물고기 있다. 어, 물고기 있어. 우와, 진짜 크다. 아, 얘는 왜 물 히터랑 조명 히터랑 할로겐인데 색깔이 왜 이러냐? 색깔이 왜 이러? 아,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가서 이게 색이 빠져서 이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애들처럼 된 거 아닌가? 아, 얘인가? 이거 일부러 입힌 거야, 칼라를? 어, 그렇지. 햄 잘아 봤어. 오스카. 많아요. 네네네. 왜냐면 생선은 좀 들어가야 돼. 아. 아니, 큰일 났네, 근데. 아니, 나 못 할 것 같아. 이제 딱 도착하고 세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. 바닥재를 먼저 쫙 부어. 네. 씻는 거 아니야. 네. 비닐봉지를 거기다 딱 놔. 네. 덮어가지고 그 위에 물을 안 되면 깔끔하고 좋지. 예. 하지만 이렇게 분진이 이렇게 일어난다고. 예. 그러니까 바닥재를 싹 덮고 거기 위에다가 비닐봉지를 놓고 그다음에 물을 아 잠깐 그 저는 오래된 물을 구워야 돼. 그리고 옷도 이렇게 다 좋아하는 거 넣거든. 나머지는 수분은 나중에 건강하게 해주니까 그냥
커피 있는 칸에 거기 수초 없어요? 아니 수초 없어요. 그 다 죽어 다 죽어. 안돼. 하나씩 하나씩 둥둥 떠올라. 어. 네. 어떻게 하냐면 얘를 폭 빼. 빼면 빼가지고 그것에 이제 뭐 다른 그릇에 놓고 이렇게 흔들어야지. 물이 엄청 나와. 갖고 한 이거를 한 네 등분 정도만 해서 뒤에다가 뒤쪽에다가 뭐 그 유목 하나 놓은 거는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모습을 양쪽에 놓고 뒤에다가 얘를 시원해. 핀셋으로 거의 끝에만 나오는. 아니 이거 얘기 하나씩 나 이거 주면은 그래도 하나씩 니네 거 안 샀어. 네 알겠습니다. 이거 이것도 아니 이거 이모 뭐 아니 아니. 아 이모. 어여 가요. 보내세요. 얼마 안에 가보겠습니다. 네. 거기 이모. 아 네. 너무 많이 받았네요 또. 그래도 이모니까 주는 거지. 딴 데 알면 이거 주지도 않아. 아.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 이 서울 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족관입니다.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.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에서도 본인들이 올린 것들도 많이 있어요. 수입도 하고 하니까 아무튼 잘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서 구미 조카 그 유튜브 하시는 거 그거 보고 찾아봤다고 하시면 알아서 뭐 더 챙겨주실 겁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삼성 그린 파충류 수족관입니다. 네,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집에 가서 세팅을 하고 영상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. 많이 이용해 주세요. 네, 다시 일단 구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지금 4시네요. 이제 4시 다 됐네. 구미 가면 아마 한 9시 8, 9시 될 것 같네요. 그때 가가지고 막 세팅하느라 애들 씻기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